우리나라 최북단 고성 앞바다는 더욱 새파랗습니다. 바다가 완전 내 바다처럼 보여. 전체가 다 내 것처럼. 민물과 짠물이 만나는 지점에는 돌개가 살고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지점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를 축대로 바다로 나아가는 배에서는 이렇게 모나의 생선을 잡았습니다. 고성 청정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맛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가장 위쪽에 있는 고성은 동해와 속초와 설악이 면해 있습니다. 설산 혹은 설봉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에는 전국에서 연간 360여만 명이 찾아옵니다. 산마루에 오래도록 논이 덮이고 암석이 논같이 크다고 하여 이름 지은 설악. 설악산은요, 예로부터 한가위에 내린 눈이 40대까지 녹지 않는다 그래서 그만큼 눈이 쌓여있는 산이라고 설악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주 먼 옛날 전국의 산들이 금강산으로 모이는데 울산에서 온 바위가 여기서 잠시 쉬다가 그만 1만 2천 봉에 못 끼고 이 자리에 그냥 놀러 앉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바위가 바로 그 바위입니다. 여기가 울산바위 정상입니다. 울산 바위는 둘레가 4km, 높이 900여 미터, 하나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동양 최대 바위산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게 하늘에서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천수산, 원래 이제 문화는 천우산이라고 하고 또 울린다 그래서 울자 써서 울산이라는 얘기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풍을 불타리를 불러놓은 것처럼 미.